여성 선배 과학자들이 후배 과학자들을 위해 끌어주고 밀어주는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전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에서는 경력을 쌓은 선배 여성과학인이 직접 후배 여성과학도에게 선배로서의 경험과 직장 생활에 대한 노하우를 1대1로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 과학기술 인력들이 사회에 그 많이 그리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이제 취업 교육도 하고 있고, 취업한 여성을 위해서는 승진이나 사회 적응을 위한 그런 경력 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선배 지원자의 의미인 멘토는 후배 여성 과학도인 멘티에게 직장 생활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들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1기 행사로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바이오 벤처의 성공적인 여성 CEO로 주목받고 있는 배은희 씨는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조언자인 멘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선후배가 끌어주고 그런 게 직장에서 굉장히 많고, 그런데 여성들은 참 그런 부분이 없었고, 저도 그게 참 아쉬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먼저 간 선배가 후배한테 경험을 해주고, 또 이제 그런 성공적인 어떤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단축해주고 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정말 전문적인 여성의 사회 참여를 많이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사전에 멘토와 멘티의 경력적인 사항을 정밀히 검토해 1대1 매칭을 하기 때문에 후배 여성 과학도들은 동일한 전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 여성 과학인을 통해 살아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는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적인 만남에서부터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성공적인 멘토링 활동을 하며 실질적인 취업 경력 지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멘토님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혼선 상태에 있었던 것을 멘토님을 통해서 방향을 딱 잡을 수 있었고, 또한 저의 경력 개발이라든지 그런 자기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저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고.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떠난 여성 과학 기술인들이 자기 전공을 살려 재취업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전국 여성 과학 기술인 지원센터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여성 과학 기술인 지원센터에 취업 및 경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여성 과학 기술인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